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. 현재 떡잎 마을에서 흉악범 일가족이 도주 중이라고 하는군요. 도주 중인 용의자들은 전국에 지명수배 중인 신영만 씨 일가족으로. 오랜만에 지인들 안부 전화나 한번 좀 해볼까?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감성적이네요, 형님들. 아유, 진짜로. 원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? 여보세요? 원수 잘 들으래. 내가 몸에 좀 병이 생겼다. 무슨 병? 담낭에 용종이 생기고 폐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. 어떻게 되는 건데? 아? 이게 뭔데, 무슨 병인데? 그래서 내가 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. 어, 맥도날드 배달 좀 되라. 아, 또 전화해볼게요. 여보세요? 성미 잘 들으리? 응. 야,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. 어, 내 몸에 이상이 좀 생겼단 말이지. 너 혹시 지금 좀 와줄 수 있나? 내가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. 알았어. 진짜다. 알았어. 무슨 말이지? 응. 알겠어. 방송 중인 거 알고 착한 척 했는 거 일단 넣어놓을게요. 방송 중인 거 눈치채고 한 거기 때문에 죽어도 되는 친구 리스트에 넣어놓겠습니다. 감동인데. 네, 몸이 안 좋다. 근데 게임으로 놀러 온나? 아, 네, 좀 바쁨. 네 몸 안 좋은데. 네, 저 구라제. 구라 아이고, 오늘 저 뭐야 그거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몸에 좀 저 종양 몇 군데 생기고 뭐 이런 건데. 지랄하지 마라. 진짜로. 됐다, 아까 뭐 조만간에 콧밥이랑 물어볼게. 회장, 그래. 알겠다. 가기 전에 전화하고. 내보다 네가 꼭 먼저 죽어라. 실컷 웃어줄 테니까. 남들 아이고 할 때 나는 아이고! 여보세요? 형님, 제가 몸이 안 좋네요. 그래, 해야 이거 금방 씻고 전화해줄게. 형님, 제가 몸이 안 좋네요. 네? 네, 대구로 얼굴 보러 와줄 수 있습니까?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. 네. 어디십니까, 형님? 여기 인천. 아, 인천이세요? 응. 동생이 죽는다 해도 지금 못 오십니까? 아이씨, 방송 중이네, 씨. 안녕하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, 형님. 잘 보고 있습니다. 아니,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, 형님. 뒤통수 만지셔도 됩니다, 형님. 나중에 뭐 만나면은 역트랑 다 같이 한번 만나서 운동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좋아요. 저 나중에 저 유튜브로 저 PT 한번 받으러 가도 됩니까? 언제든지 뭐 언제든지 놀러 오시죠. 아,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먼저 건강 관리 잘하세요, 형님. 저 몸에 용종 생겼다 해가지고. 용종? 예. 네. 혹 같은 거? 예. 네. 그래서 지금 친구들 이제 죽어도 되는 친구 리스트랑 죽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 리스트인데 형님은 좀 약간 애매해서 일단 죽지 않았으면 하는 친구 리스트에 지기 형님이랑 같이 넣어놨습니다. 운동 같이 하자니까요, 형님. 대구에서. 형님, 홈트한 거야 이거. 아니, 그런 저 같은 거 하지 말고. 아니, 운동장 가가지고 좀 빡시게 좀 제대로 한번 합시다. 맨날 첫날 저 팔굽혀펴기 하지 말고. 어디 뭐 영감쟁이도 아니고 나이 서른 먹고 왜 자꾸 집에서 저 같은 거 말하십니까, 형님? 아니, 동생, 몸 좋다는 소리 하지 말고. 동생, 몸 짱이야, 코로나 때문에. 아니, 형님, 저 헬스장 가가지고 저 무게 좀 쳐야지 몸이 좋아지지요. 아니, 저 같은 팔굽혀펴기 막 존나게 하는데. 아니, 동생, 너 병아리 좋다는 소리 하지 말고. 아니, 형님. 팔굽혀펴기 하니까 대가리가 커지지요. 대리가 대가리에 피 쏠려서. 아이고, 많이 햇빛 좀 그만 봐라. 왜 그만? 아, 그 여보세요? 뽀삐야, 나 아파. 어? 어디? 나 몸 안 좋아. 몸에 용종이 좀 생겨가지고 담낭에. 그래서 어떻게 수술해야 된대?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살기는 글렀지. 뭐 구라치지 마. 아, 진짜로 거짓말 1도 없어. 다 걸고.
부탁 하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지금 오라 하기는 좀 그렇고. 어. 괜찮으면. 어. 사이렌 왕국 동영상 찍어서 보내줘. 어. 사이렌 동빈길 어린이야. 도시도 안에 가도 엄마. 엄마. 울려는 사이렌 동빈길 어린이야. 엄마. 엄마.